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인수를 추진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고팍스의 최대 주주이자 창업자 이준행 대표의 지분 41%를 사들이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낸스가 최근 실사를 마치고 인수 가격과 절차를 두고 조율 중이라며 세계 3대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 여파로 고팍스도 자금 수혈이 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가 최종 결정될 경우 바이낸스는 고팍스를 통해 한국 시장에 우회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